정부가 물류 창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물류 창구업 등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물류 창구업 등록제는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총 면적의 합계가 4,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 창고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제도 시행 후 4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물류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했고 기업들도 등록 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 마승철 위원장은 현재 이 제도는 시설 등록이 아니라 물류업 등록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물류 창구업 등록제가 단순히 업종 등록이 아닌 시설 등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